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어느 독자분의 요청으로 추억의 소렌자라라는 곡을 독주곡으로 좀 강의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타곡의 연주곡으로서 아주 파퓰러한 곡 중에 이 곡은 정말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얼마 전에 저도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요. 그 밤안개 속의 데이트, 해변이라는 이제 곡이었죠. 그죠? 그 곡과 이 추억의 소렌자라는 대표적인 아주 파퓰러한 기타 곡인데요. 대부분 이중주 곡으로 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그런 연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혼자서 물론 연주할 수 있게 제가 독주로 편곡을 했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그두 사람 몫을 혼자 산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냥 단순 수치로 두 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이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기 때문에 기타의 테크닉 레벨에 맞추어서 그죠? 뭐 시도해 볼수 있는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편집한 책 중에 불후의 명곡 기타 독주곡집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실려져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바닥밖에 없고요. 이제 이대로 연주를 다 해도 불과 뭐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곡입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이런 곡의 리듬을 우리가 비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비긴 리듬은 대표적인 곡이 소렌자라 그리고 밤안개 속의 데이트입니다. 간혹 우리 가요 중에서도요 탱고 곡이면서 비긴 리듬이 적절하게 중간중간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백호씨의 낭만에 대하여도 그런 곡에 해당하고요. 아주 오래된 곡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곡이 있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곡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비둘기집이라는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 이런 곡이 아주 드물게 비긴이라는 리듬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리듬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죠. 그래서 이 추억의 소렌자라에서 이 리듬이 어느 정도 맛을 내어주면서 또 이렇게 이제 선율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연주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자, 첫 마디, 둘째 마디는 이제 E 마이너로서 7 포지션에서 발해를 한 E 마이너 폼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이 폼을 누르게 되면 5번 줄이 베이스에서 근음이 되죠. 그래서 근음과 딸림음을 번갈아서 오짜작 그리고 오짝 육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비긴 리듬의 기본 연주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악보상에 보시면 점이 찍혀 있죠. 궁짜잣 이 부분 위에 보면, 예,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점들이 찍혀 있는 곳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스타카토입니다. 즉, 음을 재빨리 뮤트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리듬감이 조금 더 살아나게 이걸 뮤트를 하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뭐 낙지나 오징어 같이 돼버린 것이 팔딱팔딱 뛰질 않는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이제 왼손으로 발해를 했기 때문에 이 울렸던 소리는 왼손의 힘만 빼면 그죠? 힘만 빼면 이렇게 전부 소리는 자동으로 예, 안 나게 되죠. 이렇게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개방현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개방현으로 쓰는 부분은 이 곡에서는, 이 편곡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셋째 마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멜로디만 치는, 즉 세컨드와 퍼스트가 나누어져 이중주를 하게 된다면 뭐한 사람은 멜로디를 치겠죠, 그죠? 그러면 세컨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퍼스트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제 혼자서 독주를 통해서 다 해야 하니까 이제 왼손의 운지를 보시면 네, 셋째 마디에 들어가서 하고 이제 끊었는데요. 그리고 손을 다 떼면서 다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방법보다 좀더 효율적인 운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피벗 발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힌지 발에라고도 하는데요. 그 발에를 그냥 떼지 않고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손을 이렇게 마치 여기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 1번 줄에는 힘이 실리면서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대로 솔, 미. 그리고 이제 앞에 이 마이너 코드를 눌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멜로디가 시, 솔, 미. 두 마디에서 퉁겼던 리듬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멜로디죠. 그래서 굳이 이 손을 뗄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연결해서 매끄럽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이걸 떼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마디는 반발이니까 가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볼까요? 네, 저는 떼고 다시 눌렀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선의 도, 5 플랫에 반발이 하면 이제 멜로디 도가 나오죠. 그리고 5번 선 베이스와 동시에 그리고 이제 1번, 2번 줄이 리듬의 반주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이렇게 멋있는 이제 베이스 라인을 만들게 되죠. 그죠? 라, 도미.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반주에 해당하는 음들이 이러면 중간중간 나오는 짝짝 이게 음이 끊어지지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긴 리듬으로서의 생동감, 리듬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멜로디와 동시에 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착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나 난이도가 급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림의 떡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추어들이 이제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음을 끊어야 하지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버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음을 끊지 않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신의 어떤 기량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건 네, 음을 끊을 때는 이제 왼손으로 그죠? 힘을 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착, 저 힘을 빼버리면 음이 이제 끊어지니까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라를 개방으로 튕기면서 손이 움직이게 되겠죠? 라, 솔, 그리고 한칸 내려서 파샵과 베이스 도. 도 떼지 마시고, 미. 그리고 이제 레샵의 새끼손가락, 라, 베이스. 그리고 도.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요. 여섯 번째 마디에 시. 하나만 누르면 되겠죠? 2번 선 개방인 시 멜로디. 그리고 이제 B7의 구성음. 필요한 구성음이 두개 있죠. 레샵과 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체 한 마디 꽉찬 비긴 리듬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었죠. 그죠? 이건 이제 제가 편곡할 때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더 색채감을 다양하게 하고요. 또 이 기본 리듬, 즉 비긴 리듬의 맛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멋있게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멜로디죠. 빠른 아르페지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번 줄에 솔을 눌러 놓고요. 3번, 2번, 1번 줄을 동시에 그죠? 빠른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훑어서 그죠? 드렁. 이때는 저는 엄지를 썼는데요. IMA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네, 그리고 이제 꾸밈음이 나왔죠. 솔을 퉁기자마자 플링오프로 잡아당겨서 따랑 그리고 미 그리고 이제 5플랫에 올라가서 큰 발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럼 6번 줄과 1번 줄을 동시에 퉁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손가락도 떼지 않습니다. 다 기둥손으로 묶어두시고 1번, 2번, 3번 줄 또 빠른 아르페지오 그리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줄타기를 해서 발해 3 5번선 베이스와 1번선 멜로디 동시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발에 2로 내려가서 F샵 7의 코드의 구성음인데요. 1번선 F하 6번선 F샵 그죠? 같은 음 그리고 3번선에 2번 손가락으로 라샵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음이죠. PIA 혹은 PIM PIA가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M은 그 다음 미를 퉁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드라랑 하고 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 그리고 레샵 미 여기까지 이 발에 더하기 2번 손가락의 라샵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 화음으로 쭉 이제 흘러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론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해를 해왔기 때문에 손목이나 그 다음에 엄지와 집게 사이에 이 근육이 빨리 피로도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죠? 그 정도 손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 9, 10, 11마디까지 쭉 연결해 해보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들어가고요. 2번 더하기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세 마디의 큰 발에를 정확하게 그죠? 정확한 지점에 잘 누르고 좋은 자세로 해서 삑사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곡을 통해서 그죠? 이 큰 발에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마디 6번 줄의 개방이 나오죠. 드디어 이제 오른손도 이 부담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손에 힘도 이제 저축이 되고 그죠? 피로가 풀리는 그런 마디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쿵 다음에 반박자만 쉬었죠. 멜로디 라인이 이제 C로 시작하지만 저는 꾸밈음 라를 퉁겨서 C까지 끌고 글리산도로 가는 꾸밈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마디 있죠. 11번째 마디에서는 베이스 엄지를 쿵 쳐놓고는 올라가서 이 베이스 음이 다 지워져야 합니다. 이게 계속 소리가 6번선의 개방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동음이 오래 지속이 되죠. 내가 의도적으로 줄을 잡아주지 않으면 둘, 셋, 넷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다시 도입부의 이 주 멜로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저분한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한번 잠 들어보실까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음을 다 지워 주셔야 합니다. 그 지워 주는 방법 갖다 대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타는 이 울림통 안에서 소리들이 한 줄만 튕겨도 다른 줄들이 이 배음의 원리에 의해서 다 어느 정도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오버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버톤이 있기 때문에 기타의 화음이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음을 다 지워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귀찮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테크닉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이냐? 별 방법이 없고요. 줄 전체를 다 덮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덮을 거냐는 것은 곡의 진행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왼손으로 할수 있는가 하면 왼손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손을 다 적절히 써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마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시 가고, 그 다음에 8분음 B씨를 퉁기는 순간에 전부 다 지워져야 하는데, 저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엄지손가락이 2번 줄에 갖다 댑니다. 2번 줄에. 그러면 2번 줄은 음이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러나 3, 4, 5, 6번 줄들은 배음에 의해서 다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죽일 거냐. 엄지손가락으로서 이제 각도를 제가 달리 보여드리면 2번 줄에 갖다 대고 이 엄지손가락의 약간 사이드 부분이죠. 이쪽으로 줄을 전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이 다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소리가, 예, 1번 줄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리가, 예, 다시 이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자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앞에 마디부터 옆으로 한번 보시죠. 죽였죠. 자, 다시 볼까요? 그리고 이제 들면 되죠. 다 죽었으니까. 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기술입니다. 초보자들한테는 물론 이거 버겁고 안 되겠죠. 이제 기타 소리를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제 초급을 벗어나서 중급이 되고 중상으로 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음을 지우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연주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된 연주가 되는 것이죠. 다시 정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죠? 손목을 내려가면, 손목이 내려가면서 착! 더블. 그리고 그 마디 안에서 점점 진행하면서 손목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겠죠. 조금 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른손에 신경 쓰면서 왼손 누르는 걸 잊어먹었네요.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예.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살짝.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부분 연습을 집중하시면 돼요. 연습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까요? 자, 왼손은 하지 마시고요. 오른손으로. 처음에는 2번 선에 엄지를 갖다 대는 연습만 합니다. 자, 2번 줄에 엄지 하나 갖다 대는 거야 뭐 금방 되죠. 불과 뭐 10초, 20초만 연습하셔도 이거는 벌써 손이 이제 적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내려서, 그죠? 옆으로 보시면 2번 줄에 먼저 갖다 대고는 착 내려버리죠. 이거 천천히 연습하시는 거예요.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점점 속도를 빨리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에. 하나에서 동시에 2번 줄에 대면서 엄지손가락 바닥으로 줄을 다 덮는 걸 동시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보고도 될수 있을 때까지 시선을 악보를 보든지 눈을 감든지 해서 계속 이렇게 완성도를 높입니다. 왼손이 누르고 있지 않고 왼손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실 이거는요, 생각보다는 빨리 자기 기술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곡을 치면서 이렇게까지 연결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덮는 것과 동시에 중지나 집게나 A 손가락으로 1번 줄을 퉁겨야 하죠, 실을. 네, 여기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이 이제 왼손도 눌러야 하고요. 오른손으로는 덮는 동작과 퉁기는 동작이 다 동시에 3박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두뇌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천천히 내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손 누르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2번 줄 대면서 나머지 2, 3, 4, 5, 6, 아, 2, 3, 4, 5, 6번 줄을 동시에 다 덮을 수 있는 데까지 손이 적응이 되었다면, 이제 저는 M을 씁니다. 중지. M을 퉁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동작을 나눕니다. 2번 줄에 엄지를 갖다 대는 것과 동시에 음을 다 덮어주는 것은 이제 구령을 붙여서 하나가 되겠죠. 하나. 그리고 M으로 퉁기는 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자, 이렇게 해보면요. 역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뭐한 10초, 20초, 30초만 하셔도 잘 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고는 이제 동시에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한 방에 바로 땅, 그죠? 네,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좀더 빠른 속도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왼손을 눌렀을 때 과연, 자, 우리 이제 두뇌는 왼손도 누르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이랬는데 오른손이 자동으로 해주느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아니고는요, 누구나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 마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쭉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보기보다. 자, 이렇게 해서 도돌이 마디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